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귀여운 아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필수구수로 일단 베이스는 발라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나무별 이제 저희 동영상 밑에 보시면 저희가 재료를 항상 적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 보시고 재료 뭐 쓰는지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하나씩 다 적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밑에 있는 거 이제 내려가지고 참고하시면 되세요. 나무별에 있는 칼라 이 아이가 번호가 146번을 이제 바릅니다. 지금은 조금 날씨가 아직까지는 좀 춥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좀 있는 그런 컬러감을 깔아서 약간의 귀여운 느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펄이 완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잔펄이에요. 나무별은. 자, 그러고 큐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 빼고. 구름별의 트윙클 실버 블루를 이용해서 오버레이처럼 올려볼 거예요. 아트를 해서 바로 탑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납작하게 바르지는 마세요. 그리고 펄은 너무 납작하게 바르면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 살짝. 그러기 때문에 약간 두께감 있게, 조금 볼륨감 있게 나타내 주시는 게 좋아요. 실버 블루를 풀어가지고 살짝 떠서 밑에 젤을 발라놨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밑에 아이랑 미경화가 있어서 접착이 잘 돼요. 그래서 너무 양이 많으면 이렇게 살짝 말아서 내려주시고요. 나무별 위에 구름별을 올리면 훨씬 좀더 풍성한 느낌의 펄감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별과 구름별은 조금 짝꿍이 잘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샤이니지를 올려볼게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요철이 없는지만 살짝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오팔 브릭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프리즘 중에 약간 요런 눈꽃 모양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얘를 이제 넣어 볼 거예요. 일단 아이프리즘을 가지고 살짝 콕콕콕 찌르듯이 요렇게 넣으세요. 요철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가 누울 거라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요만큼만 마음에 드시면 요만큼만 넣으셔도 돼요. 아이프리즘을 넣으면 약간 요렇게 채 썰린 느낌이 약간 들어가요. 자, 여기다가, 얘네들을 넣는데, 오팔 브릭을 이제 조금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깨진 모양 듯한 느낌이 나중에 아트를 하고 나서 살짝살짝 비쳐나오면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구름별이 좀 점도가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흐트러지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두지 않는 거라면 요 정도의 시간은 얘가 잘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큐어. 자, 그런 다음에 아트를 해야 되는데, 아트를 할 때, 조금 요철이 있으면 아무래도 매끈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화일링을 살짝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주면 훨씬 더이 느낌이 더 많이 보여요.
자, 그 상태에서 화일로 요철이 있는 곳만 살짝 이렇게 갈아줍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치듯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만 그 버퍼도 괜찮거든요. 버퍼 너무 약한 거 말고요. 약간 그리스도가 좀 있는 거, 180 정도 되는 아이로 살짝만 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해주고, 그런 다음에 한번 닦아주세요.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레이어드를 한 번만 살짝 해줍니다. 베이직실을 하시고 나서 이 화일 작업을 하셔도 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이 나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 화일 처리를 살짝 하고 나서 얘를 하면 비어있는 곳에 얘가 이제 자리 잡아서 들어가요. 왜냐면 묽기 때문에 그냥 슬쩍 이렇게 딱 살포시 내려앉는 느낌으로 얘네들이 알아서 셀프 레벨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표면 자체가 조금 더 이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브릭들이랑 이런 샤이니지 애들이 좀더잘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트 할때 아무래도 제가 보고 하기가 조금 더 쉬우니까 배드가 조금 비칠 수 있도록 이제 그 우리 그 뭐야 베이직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광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니젤로 이제 42번을 꺼내서 꽃을 먼저 구도를 잡을 건데요. 자, 얘를 포니젤로는 그냥 뜨면 라인을 그리기가 쉽고 얘를 이렇게 슬쩍 돌려가지고 점도를 풀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묽어져요. 완전히 풀리니까 점도가 푸른 상태에서 아까 전에 사용했던 리프 롱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꽃을 찍어가면서 그릴 거예요. 조금 더 밝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밝은 거를 쓰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한 꽃잎. 두 개. 꽃잎을 그릴 때 너무 멀리 그리지 마세요. 다일랑 말랑 하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게 이쁘게 돼요. 자, 이걸 그릴 때 여기 똥구멍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쁘게 보여요. 재밌나요? 똥구멍. 제 방식이죠. 갈게요. 자, 한번 큐어를 하고 여기다가 한번 더. 여기는 배달하는 데가 진짜 많아가지고 원룸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완전 오토바이가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가 계속 나요. 자, 이렇게 한번더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넣지 말고 여기 틴트 284번 아이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조금 풀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중간에서 끌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을 막 굳이 안 시켜도 살짝 중간에 나타나요. 너무 따발총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부터 살짝 놔줘서
화면상엔 잘안 보이는데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폰이 이 10번을 꺼내서 얘로 하이라이트를 살짝 줄 거예요. 자, 브러쉬로 립프롬으로 계속하여.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폰이 10번을 진짜 조금만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여기 보면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여기는 색깔이 많이 안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약간 스쳐주기만 해서 조금 볼륨감이 있고 약간 활기가 있게만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어차피 얘는 라인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두고요. 그런 다음에 포니 231번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얘를 이제 선을 좀 그어줄 거예요. 또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얘가 확실하게 이렇게 휘어줘야지 이뻐 보여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잎을 그려주고 잎을 그려줄 때는 최대한 끝이 뾰족하게 뽑아줘야지 이쁘게 나와요. 근데 잎이 뭉덕하면 이쁘다가 말아요. 그래서 조금 뾰족하게 뽑아주는 게 중요해요. 살롱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좌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할수 있는 방법으로. 큰 것도 그리고 작은 것도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고 막 되게 많이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청 진짜 많이 신기해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되게 감사를 드려요. 네, 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올리브 색인 223번을 이용해서 잎을 좀 그려줄게요. 그려주고. 밑에 있는 게 숨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도록 되어야지 훨씬 더좀 깊이감이 있어 보여요. 그런 다음에 아까 쓰던 231번을 꺼내서 라인 손님들은 막 엄청난 화려한 아트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귀엽고 그냥 내가 데일리로 하기에 무리 없는 그런 아트를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가 그냥 쉬운 거를 좀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샵을 해봤을 때 훨씬 도움이 되는 아트들은
조금 빠르게 손님을 할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아트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리프롱을 이용해서, 네, 1번 포니젤로 이용해서 꼭, 꼭, 점 4개, 꼭, 꼭, 이렇게, 꼭, 꼭, 점 4개씩, 하고, 나머지는 뭐 흰색 프렌치를 하든, 아니면 이 흰색 점을 찍은 이런 안개꽃 같은 이런 꽃을 조금 그려주시든 하면 되는 거예요. 손님 손에, 다른 손가락에. 이렇게 찍어주고요. 넣을게요. 모카시 같은 느낌도 들고. 포니원의 파란색.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을 준비해가지고 원근감을 약간 살려줘야 돼요. 자, 손톱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직실을 발라서 한번 레이어드 해주세요. 뺄게요. 자, 베이직실은 큐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만 큐어 해주시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파란색으로, 파란색은 번호가 56번. 파란색을 이용해서 중간에 꼭 되게 뭐 별거 안 했는데 엄청 공을 많이 들인 아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손님들은 좀 그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손님만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원장님들한테 좀 물어봐도 손님들이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트를 하면 왠지 돈을 쓴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또 좋아도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썼던, 앞에 썼던 갈색 이용해서 잎사귀 만들어주고요. 이런 거는 꼭 하진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들어가면 좀더 많이 디테일하겠죠? 저희가 세미나를 또 꾸준히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직접 보고 싶은 원장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꽃 위에다가 이렇게 콩콩콩 찍어서 흰색 점을 만들어줍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흰색 점 찍어주고, 노란색도 찍어주고, 50번.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이런 느낌의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무광을 하셔도 되고 광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무광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무광이 또좀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무광을 스무디를 발라볼게요.
스무디나 이런 무광탑을 바를 때는 너무 디자인을 많이 문지르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 파우더가 디자인을 녹여요. 그러기 때문에 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광을 바르면 이58 브릭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그 조각이 드러나면서 훨씬 더 이쁘게 보여요. 빼볼게요. 지금 저희는 큐어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한번 보시면 그 옆에 지금 각질은 보지 마시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되게 귀엽죠? 그래서 조금 연한 색으로 하면 약간 요런 느낌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한 색으로 하면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게 훨씬 좀 이쁜 것 같아요. 좀 진한 느낌이. 지금 계절에는. 그래서 컬러도 약간 요런 느낌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아니면은, 요런 느낌의 색깔이랑도 좀잘 어울리니까 같이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모르시는 거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여쭤보시고 꼭 구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보 보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